동두천 씨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인 정은영 직장남녀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존중받고 안전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 권리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정은영 강사는 성매매 가정폭력은 각각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며 교육 등을 통한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특성, 취약계층 여성과 성매매 실태, 해외 사례를 통해 성매매 근절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최영덕 시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로서 올바른 성문화 정착과 가치관 함양의 기회를 만들겠다며 서로 배려하고 폭력이 없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